오늘 현장은 벌써 네 번째 오는 곳이다. 처음 왔을 땐 둘이었던 팀이 어느새 넷이 되었다. 세월이 느껴진다. 예전에 항상 여기 둘이 왔던 것도 기억나지? 둘이 더 왔어. 아, 네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도 저희가 작업할 때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오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또 전화를 하죠.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했겠죠, 우리도. 보여주세요. 그 하는 법을 형 잘 말씀드리면 될게. 아, 달라졌어요, 뭐가? 사장님이 오. 또 뭔가를 바꾸신 모양이다. 다 바뀌었지, 거의. 뭔가 좀 조잡스러워졌는데, 엔진이? 이것도 새더라고요. 새요? 통을 바꿨어요. 아, 잘했어요. 통 안에 찌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기름 많은 거. 퍼는 족족 장비에 투자하시는 사장님. 합시다. 네. 어? 왜요? 왜 세지? 샜는데? 기름이 세네. 아이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장님이시다. 한번 보자. 지금 안녕하세요.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걸 딱 조였거든. 이게 잘 안 이렇게 됐더라고.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그럼 몽키를 다시 조여야죠. 조여서 네. 했어요. 여기 몇으로 하세요? 2분의 1이요. 막내야, 늘 허리 조심해야 한다. 고압에 쓸 물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럼 조합선을 다시 뺄까요? 네. 내릴까요? 네. 3대 500 사장님도 혼자 못 들 정도로 무게가 꽤나 간다. 여기 조심하세요.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이제 집수정을 열어준다. 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저희도 여기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습기가 여기 이제 너무 깨끗한 게 그게 빠졌나 봐요. 아, 그러네요. 차들 대고 사람도 밟고 그러니까 중간 덮개가 부서진 모양이다. 자, 우린 저 앞 가운데 위쪽이지. 물 받는 동안 그러면 이거 빨리 가져올까? 네네, 그러니까요. 생강살 집에서 가져왔어요. 한가지 사다드려요? 아니 있어. 이거는 생강살 맛있어요. 생강살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케이. 네, 세팅은 됐고요. 물을 받는 동안 막내가 가져온 빵을 맛보기로 한다. 이거 아예 따뜻한 대로. 예, 이거 양지로 마시죠. 여기 이거 평소 어디? 여기. 이거 아주 뭐. 거기요? 어. 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 정도면 통풍 재활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또다시 통풍이 도졌다. 막내가 강원도에서 유명한 마늘빵을 사왔다.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먹을게. 그냥 하시겠어요? 오케이. 사지고 먹을게. 네, 오케이. 마늘빵을 향한 네 남자의 손길이 거침없다. 아, 쓰러져 나는 상가에 있었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네. 잠깐만, 이게 내 건가? 아, 이게 제 거예요. 나 여기 고춧가루 묻었는데. 고춧가루로 마스크를 표시하시는 우리 팀장님. 고춧가루 묻었어. 미안. 어느덧 마스크도 공유하는 사이가 돼버린 우리 팀이다. 이건 직접 전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좋아요. 고압수를 직접 맞으며 확인하시는 팀장님. 직업 정신이 뛰어나시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속까지 축축해. 아니 이게 다시 한번 잘 좀 해보죠. 사장님이 잘 안 조이셨나 보다. 조여서 했어요. 잠깐만, 이 안에 요쪽이지? 이쪽. 네, 거기. 네네, 거기라고 하시네요. 네, 됐습니다. 기름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어마어마. 와, 엄청 나오네요. 좀 기다릴까요? 기다려봐. 분쇄된 기름 덩어리들도 같이 나온다. 이렇게 잘하셨네요. 좋아서 안 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천천히 해봐. 빼봐. 네. 그만큼 와, 벌써? 네. 입구까지 한번 빼봐, 태영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 지점에 잠깐 있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빼봐. 좋아요. 제법 큰 덩어리들도 나오기 시작한다. 좋아요. 잠깐 멈추면 내가 때려볼게. 싸봐.
몸은 둔해 보여도 손놀림이 제법 빠른 사장님. 많이 나오네요. 오호. 머리 크게 나왔다 완전. 끝까지 빼봐. 물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거의 다 빠져서요. 네네. 이제 내 시험 봐도 돼요. 오케이. 깨끗하죠? 초입 부분이 깨끗하게 잘 세척이 되었다. 이거 좀 탁하네요. 여기가 하나 떨어지는 거 있고요. 딱 여기까지. 길어서 더 안 들어가지네요. 네. 손 빼면서 어디서 꺾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번만 쭉 당기지 뭐. 그러면 완벽하게 잘 나왔네. 개관속 아주 깨끗해요. 여기 바로 앞에서 꺾을 수 있어. 여기 여기 엘보 보이시죠? 바로 앞에서 꺾는 거. 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꺾는 거죠. 그리고 저 가운데로 쭉 들어간 거였나? 쭉 꺾으시죠 그러면. 한 번 더 물 쓰실 거죠? 네. 하시죠. 할까요? 네. 나가는 쪽 한번 해줄 거니까 나 멈춰줄래? 지금요? 어. 갈게요. 예. 카메라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끄시고요. 반대편 할게, 반대편. 쏘세요. 네, 조심하세요.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끄고 종료하시죠. 이제 최종 점검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제 다 됐고요. 완벽하게 됐으니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종 점검으로. 아니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깨끗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자 이쪽으로 와서 내 시험 화면 같이 보시죠. 두 분은 여기서 모니터 보시면 편해요. 자 갈게요. 이제 들어가서 바로 꺾네요 건물 쪽으로. 여긴 물이 없죠. 배관의 기울기가 좋은 부분이에요. 흐름도 좋겠죠. 중간중간에 이제 유입되고 떨어지는 곳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물이 더 많이 잠겨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고압으로 싹 다 빼버렸기 때문에 보여있지 않지만 물을 쓰면 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에 네. 물이 다시 다 찰 거예요. 배관에 잔뜩 둘러있던 기름들 다 없어졌고요. 말끔히 잘 제거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너무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빠지죠. 원래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얘는 떨어지니까 바깥에 그냥 빼둘게요. 그럼 비닐봉지에 이렇게까지 해서 담아드릴게요. 퇴근 준비는 언제나 신난다. 얘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 그랬지? 언제 이렇게 됐지? 어 사장님! 네? 이거 봐봐. 이거 못 봤어? 이거 두 개 손 녹진 않았잖아. 외부만 녹았지. 문제 되면 또 가서 수리하자고. 겉에 케이블 이게 녹은 거 같아. 밖에만 녹은 거 같지? 응. 괜찮아. 이거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허리 조심하고요. 아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무슨 말씀이야? 그거